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구글 2분기 호실적에도 주가 5% 하락, 엔비디아 6.8% 급락. 구글 모회사 알파벳이 2분기 호실적 발표에도 현지 시간 24일 주가는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구글 주가가 이날 큰 폭으로 내린 것은 전날 실적 발표에서 AI 투자가 예상보다 늘어나면서 수익성 우려가 제기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시노버스 트러스트의 수석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투자자들은 AI에 투자한 수십억 달러에 대한 명확한 투자 수익률의 증거를 찾고 있다며 구글이 AI로부터 얼마나 많은 이익을 얻고 있나, 실적 보고서를 보면 항상 그랬던 것처럼 구글은 광고와 검색을 통해 수익을 창출한다고 말했습니다. 전날 실적을 발표한 전기차 업체 테슬라 주가도 두 자릿수 하락을 기록하면서 실적 발표를 앞둔 다른 빅테크 기업의 주가도 크게 내렸습니다. 빅테크 일제 급락, 매그니피센트 세븐 하루 새 시총 1000조 증발. 이날 뉴욕 증시에서 기술주 매도세가 나타나면서 기술주 중심인 나스닥은 3.64% 급락했습니다. 이는 지난 2022년 10월 이후 1일 최대 낙폭입니다. 테슬라와 알파벳의 실적이 시장의 기대치에 부응하지 못하자 기술주 매도세가 발생하며 테슬라는 12.33%, 알파벳은 5% 각각 급락했습니다. 이들이 급락하자 다른 빅테크 주도 일제히 급락했습니다. 애플이 2.8%, MS가 3.5%, 엔비디아가 6.8%, 아마존이 2.9%, 메타가 5.6% 급락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 기업 시총이 하루 새 7,500억 달러 증발했습니다. 금감원 두산 구조 개편 제동 정정 신고서 요구. 금융감독원이 두산그룹의 구조 개편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두산 밥캣과 두산 로보틱스 합병에 외국인뿐 아니라 국내 기관과 소액 주주들까지 크게 반발하면서 논란이 커졌고, 두산그룹 자체적으로도 합병 근거를 충분히 마련하지 못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정부가 중점 과제로 추진 중인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정면으로 역행한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조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금융감독원은 24일 두산 로보틱스의 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 이전 관련 증권 신고서에 대해 정정 신고서 제출을 요구했다고 공시했습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주주 중에는 개미 투자자뿐만 아니라 외국인 투자자들도 있어 두산의 사례는 자금이 빠져나가는데 불을 지피는 꼴이라며 밸류업을 추진 중인 감독 당국 입장에서 이 이슈를 쉽게 넘어가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투자증권 10년 만에 부활, 내달 1일 출범. 우리투자증권이 금융당국의 인가 절차를 마무리하고 오는 8월 10년 만에 재출범할 예정입니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정례회의를 열고 우리금융이 제출한 우리종합금융과 한국포스증권 간 합병 인가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달 1일 우리투자증권 출범을 위한 금융당국의 인가 절차가 마무리됐습니다. 앞서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7일 정례회의에서 우리종합금융 한국포스증권의 합병 인가안을 의결했습니다. 우리금융은 10년 만에 재출범하는 우리투자증권을 향후 10년 안에 국내 10위권 초대형 투자은행으로 키울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증시파일 시작합니다.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어제 뉴욕 증시는 하락하면서 마무리했습니다. 증시의 구원투수로 나서줄 거라고 기대했었던 이 빅테크 실적들이 오히려 좀 지수에는 발목을 잡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발표가 됐었던 테슬라와 알파벳의 실적 때문에 AI에 대해서 랠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시장은 좀 의문을 갖는 모습을 보였고요. 특히 나스닥이 3% 넘게 밀리게 되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22년 10월 이후 최악의 하루를 보냈습니다. 특히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정규장에서는 무려 12% 넘게 급락을 했고 애프터마켓에서도 추가적인 하락을 좀 이어갔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시장 개장하고 나서 2차 전지주들의 흐름을 계속해서 체크해보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시장 제가 저번 주부터 계속 강조하고 있는 두 글자 실적.
이번 시장 2분기 실적은요, 조금 더 이 숫자에 대해서 더욱 민감해졌다, 이렇게 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기억나실까요? 우리 시청자분들, 우리 선배님들. 자, 1분기 미국 어닝 시즌 어땠나요? 실적이 좋게 나와도 가이던스에서 조금만 애매하게 나오면 폭락시키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2분기는 더 예민해진 것 같습니다. 심지어 알파벳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유튜브 수익성이 조금 약화된 거 가지고 또 하락시키는 모습. 그 다음에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일단 실적 부분이 아쉽게 나왔지만 저번 1분기하고 달라졌던 점은 뭐냐면 1분기 때는 실적이 안 좋았지만 바로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 이유는 기대감이 낮아졌기 때문에 테슬라가 그래 너는 일단은 잘했다 그래도 이런 분위기였는데 이제 테슬라도 이번 2분기 어닝 시즌은 조금 세게 매를 맞는 부분입니다. 자, 우리나라 시장 얘기해볼까요? 자, 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쌈바춤 쳤습니다. 왜? 역대 최대로 상반기 2조를 넘겼습니다, 매출이. 그렇기 때문에 2분기 실적은요, HD, 현대 일렉트릭, 삼성바이오 로직스처럼 뭔가 슈퍼 서프라이즈, 그냥 어닝 서프라이즈가 아니고 슈퍼 서프라이즈를 해야 뭔가 이제 주식에 반응을 주는 모습을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SK 하이닉스 실적을 앞두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클로징 때 말씀드렸던 거 뭐였죠? 삼성전자에 대한 노이즈. 우리는 분명히 HBM3가 아니라 뒤에 2가 붙어야 됩니다. 그게 5세대 HBM 반도체인데 어제 삼성전자가 그 퀄테스트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조금 제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어쨌든 어제부로 SK 하이닉스보다 기술의 격차가 벌어졌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아직까지 HBM3. 자, 우리 생각해 보자고요. 엔비디아가 갑입니다.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지금 하부단에서 지금 벤더사라고 할 수 있죠. SK 하이닉스가 독점으로 물량을 받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삼성전자가 거기에 끼어들면서 이 두 부분이 가격 경쟁을 붙이는 게 유리할까요?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빨리 삼성전자가 뭔가 테스트를 통과해줘야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두 회사가 가격 경쟁력에 붙으면서 뭔가 좀 가격에 대한 원활함도 가져갈 수 있는데 지금 삼성전자가 계속 이 테스트에 대해서 느려지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삼성전자도 아직 뚜렷한 뭐 발표가 없는 것으로 봤을 때 아직까지 조금 SK 하이닉스보다는 HBM 부분은 뒤처졌다. 인정할 수 있다. 그러면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쨌든 삼성전자는 통과할 겁니다. 자꾸 우리가 이게 늘어지다 보니까 뭐 TSMC가 몽니를 부린다, 뭐다, 루머가 계속 확산되고 있는데요. 어쨌든 중요한 부분은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삼성전자가 빨리 하루라도 빨리 테스트를 통과해야 된다라는 걸 더 원하고 있는 회사일 수밖에 없다라는 설명을 드리면서 우리 시청자분들 삼성전자 보유하고 계신 분들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그다음에 특히나 반도체 소부장 많이 못 가고 있는데요. 자, 2분기부터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두 회사의 반도체 소진, 재고 소진이 이루어지는 시즌입니다. 이 시즌이 끝나면 자연스럽게 소부장주에도 매출이 또 올라가고 그 부분에 주식이 반등이 있을 예정이니까 이 반도체 보유하고 계신 분들 지금 미국 시장에서 너무 M7 종목들이 빠지다 보니까 걱정하실 텐데요.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지금 인공지능 시장은요, 하드웨어 기술력은 계속 성장하고 있는데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뭐죠? 그 하드웨어를 활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지금 많지가 않아요. 이거를 뭔가 활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것을 활용해서 수익 창출을 하는 회사들이 아직 개발 중이다 보니까 뭔가 지금 미국 시장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거품이다, AI, 큰일 났다, 너무 많이 올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요. 어쨌든 이제 하드웨어는 어느 정도 성장을 하고 있으니까 플랫폼 기업들이 이제 앞으로 이 인공지능 하드웨어를 이용해서 뭔가 콘텐츠를 개발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 오늘 말이 길었는데요. 미국 시장이 이렇게 떨어졌다고 해서요.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인공지능, 2000년대 초반의 닷컴 버블과는 다르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오늘 분명히 버블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올 겁니다. 너무 겁내지 마시고요. 우리 시청자분들 힘내시고 숫자에 집중하시고 실적에 집중하신다면 살아남으실 수 있다. 힘내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특히나 오늘 시장 개장하고 나면 SK 하이닉스, 뭐 현대차를 비롯해서 많은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계속해서 저희 방송과 체크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증시파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승부주 1라운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서울경제TV 포커스온 김선규 전문가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정말 좀 많이 심란합니다. 일단 AS 오늘 짧게 하고요. 미국 시장에 대한 리뷰 간단하게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자, HD 현대건설기계 어쨌든 지금 우크라이나 재건으로 바짝 올랐지만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금리 인하에 대한 최대 수혜가 또 건설과 건설기계 섹터이기 때문에 HD 현대건설기계는 당연히 중장기간적으로 봐도 좋겠죠? 네, 지금 현재 보시면은 굉장히 위아래로 변동성이 큽니다. 그야말로 지금 엄청나게 많은 단기성 핫머니가 지금 들어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미 우크라이나 그 재건 관련해서 지금 계속해서 한 5거래일, 즉 일주일 이상 계속해가지고서 움직이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관련주들이 계속해가지고 시간에도 강하게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현재 HD 현대건설기계 여기 보시게 되면은 또다시 파동 만들었죠.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걸 첫 번째 파동 만들고 난 다음 두 번째 파동 만들고 위아래로 지금 이렇게 흔들면서 가는 모습. 자, 이렇게 해가지고 움직이는 걸 봤을 때 굉장히 조금 어려운 종목이에요. 사실은 이 종목은. 이게 종목이 시가총액이 1조 2천억 원이 넘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흔들린다. 그만큼 사람들이 여기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지금 현재 63,900원대에 와 있고 여기서 앞으로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자리. 자, 7만 원대는 일단 기본적으로 터치를 이미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더 올라갈 수 있는 자리인데 자, 여기서 봤을 때 충분히 위아래로 오늘 흔들면서 다시금 파동 한번 만들어줄 수 있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파동을 만들었을 때는 위아래로 계속 흔들어가면서 갈 겁니다. 이렇게 바로 가지면 참 고맙겠는데 이거보다는 실제로 어떻게 하냐면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떨어졌다 하면서 많은 그 투자자님들을 상당히 애먹여가면서 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절대 흔들리지 마시고 그대로 집중해 주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승부조로 주셨던 HD 현대건설기계 먼저 전략들 체크해봤습니다. 수익률이 9.06%를 기록하면서 어쨌든 좋은 애는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이어서 어제 시간의 특징주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장 마감한 후에 어떤 종목들이 좀 움직였는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시간의 특징주입니다. SY스틸텍, SG, 하이소닉, 현대, 에버다임, 한화 있고요. 현재 우크라 외무장관이 중국을 방문 중입니다. 이 자리에서 러시아와 협상 원한다, 준비하고 있다라고 언급하면서 재건주가 다시 한번 시간외에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시간의 특징주 살펴봤고요. 전문가님, 이 중에서는 어떤 종목 한번 더 체크해보면 좋을까요? 네, 지금 현재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크라이나 그 재건 관련 종목들이 크게 움직이고 있고, 그 다음에 제가 또 지난주에 한번 그 추천해드렸던 SY 스틸텍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SY 스틸텍, 지금 현재 자리 보면은 굉장히 지금 강하게 파동 만들고 올라가는 거 보시고 있을 겁니다. 이렇게 만들면서 계속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하면서 올라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 자리는 지금 여기에서 4,210원 자리, 여기에서 다시금 올라가려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러면은 이 종목이 계속하겠냐. 제가 일단은 기본적으로 4,700원까지 우선 보고 있었는데, 2,000, 그 다음에 또 위로 한 번 더 올라간다 그러면 5,500원까지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서 최근 들어 우크라이나 관련된 주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바로 엄청나게 위아래로 흔드는 변동성이 크고, 거기다가 파동을 만들면서 올라가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그, 이 개인 투자자님들이 올라갈 때는 좋아하다가 떨어지면은 갑자기 얼굴이 파래지는 거를 이제 하루에도 몇 번씩 경험하시는 거죠.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이런 부분은 조금 주의하실 것을 권해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지금 현재 봤을 때 하이소닉, 일단 2차전지 관련해서 좀 봐야 됩니다. 하이소닉. 하이소닉을 보시게 되면은요. 자, 하이소닉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보면 자리가 굉장히 나쁘지 않은 자리입니다. 이제 2차전지 ESS 시장에 대해 가지고 지금 글로벌 이 회사하고 연결해가지고 2차전지 회사하고 지금 현재 ESS 관련해가지고 지금 다시 움직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여기서 강하게 5,720원에서 6,300원대 요 안에서 지금 현재 박스권 만들고 있습니다. 떨어지는 것처럼 보였지만 다시금 또 자리를 지켜가고 있는 자리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요 박스권에서 언제든지 한번 위로 또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자리에 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하루 이렇게 빠졌다가도 다시금 이런 식으로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자리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박스권을 한번 돌파를 했을 경우에 충분히 위로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또 지금 보면은 또 이거 이외에도 현대 에버다임 같은 경우도 역시 좀 나쁘지 않은 자리입니다. 우크라이나 관련 주로 볼 수 있는데 현대 에버다임 같은 경우도 역시 이제 그 특장차 전문 회사죠. 그러다 보니까 우크라이나 재건에 관련돼 가지고서 특수한 장비들에 관련해서 지금 최근 들어서 이렇게 급등이 나오고 있는 종목입니다.
최근 들어 아주 3거래를 연속해가지고서는 강하게 일단 이렇게 들어왔는데 문제는 여기에서 지금 넘어가기 힘든 자리에 있는 거죠. 이 장목 같은 경우. 자, 여기에서 일단 위로 해가지고 최고 9,500원까지 올라갔었지만은 이 자리를 지금 이제 넘어가지 못한 자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9,000원대에서는 크게 움직이지 못하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만약 여기에서 이 자리를 넘어가기 위해서 뭔가 큰 모멘텀이 하나 더 들어오지 않는다 그러면 오히려 떨어질 수 있는 자리니까 약간은 주의하실 필요가 있는 이런 종목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이 세 가지 종목이 특히 이제 조금 지켜보실 필요가 있는 종목인데 단 여러분 주의하셔야 되는 것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전이라는 것이 실제로 돼야 하는 것이지 그게 이제 일어나지 않으면은 계속해 가지고서 이 종목들은 오르락 내려가다가 재료가 소멸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안 올라가고 오히려 꺼질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일단 전문가님 오늘 섹터를 조금 관심 가져봐야 될 섹터를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자 일단 계속 전기차 관련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테슬라가 어제도 뭐 나스닥 시장의 슈퍼스타였다 이렇게 좀 생각 들 정도로 개인 투자 미국의 개인 투자분들까지 등 돌리는 모습. 자 근데 테슬라가요 차량 판매에 대한 마진율과 인도량은 좀 부진했지만 근데 좀 중요하게 전문가님도 계속 얘기해 주시는 ESS 쪽의 매출에 대한 증가세는 좀 뚜렷이 보였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주식들의 해법은 앞으로 이 에너지 저장 장치 쪽으로 돌려야 되지 않나? 저도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ESS하고 그다음에 전고체 이 두 가지가 지금 현재 봤을 때는 가장 큰 그 모멘텀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피해 배터리까지 해가지고서 저는 항상 그 2차 전지 관련해서는 세 가지 모멘텀이 있다 반드시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 세 가지를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 봤을 때 테슬라가 오늘 12% 넘게 빠지고 어제도 6% 넘게 빠져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었는데 자 테슬라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마의 300달러라고 저는 그렇게 부릅니다. 자율주행이 확실하게 넘어가지 않고 그다음에 또 지금 현재 떨어진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이버트럭 인도가 생각보다 많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이버트럭에 대해서 조금 더 양산체제가 좀 더 나왔다 그러면은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는 미국에서의 그 특성상 그 전기 픽업 트럭이 어느 정도 판매 매출이 늘어났다 그러면은 여기에 대한 기대감도 좀 어느 정도 볼 수 있으니까 테슬라에 관련하고 그 다음에 2차 전지 관련해서는 이 부분 두 가지 이거를 좀 우선은 사이버 트럭 그 다음에 ESS 이 두 가지를 꼭 지켜보실 것을 권해드리고 자, 지금 이제 미국 실적은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사실 이제는 하도 높은 자리까지 계속 올라갔었기 때문에 이제는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고 그러면은 너무나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고 사실 이제 조금 쉬어가야 되는 타임은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지금 현재 테슬라 실적으로 인해가지고 어제 같은 경우는 장 초반에 2차 전지가 올라가다가 오후가 되면서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서 투자자들이 갑자기 자금이 빠져서 다른 데로 들어간 걸 볼 수가 있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자리에서 많은 분들이 좀 놀라고 계시는데 제 오히려 신규 진입자들의 입장, 즉 새로 들어가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지금이야말로 2차 전지는 저가 매수 찬스라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닥을 다지면서 이렇게 가고 있는 자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래서 일단은 오늘 포스코 퓨처엠 한번 볼게요.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여기도 보시게 되면 지금 이렇게 떨어져가지고서 가고 있는데 현재 자리 보시게 되면은 오히려 바닥을 이렇게 잡아가고 있다. 22만 7천 원 자리에서 다시금 이제 자리를 형성하려는 모습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야말로 오히려 이제는 저가 매수 찬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상황이다. 단 지금에서 손실을 보시고 계신 투자자들 이런 분들께서는 지금 절대 돈을 집어넣으시면 안 됩니다. 여기에서 확실한 반등 시그널이 나오는 그 순간에 그때 이제 평단을 낮추는 즉 물타기를 해서 넘어가야지 지금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잡으시면 안 돼요. 아직은 바닥을 잡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절대 갑자기 아 이제 올라간다라고 약간이라도 반등의 빛이 보인다 그래서 여기에서 갑작스럽게 그냥 또 물을 타시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자금을 넣으시면 오히려 더 떨어지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에코프로 BM을 한번 보죠. 에코프로 BM을 에코프로 BM 자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은 여기에서 이제 완전히 자 보시면은 바닥권이죠 여기 자 이제 완전 바닥권이에요. 횡보해가지고서 옆으로 가고 있다.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 또 우리 거의 비슷한 모습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횡보하는 구간에 왔다. 그러면 이거야말로 저가 매수 찬스라는 게 또 보이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셔야 되는 거. 자, 바닥은 잡은 것 같다. 그런데 언제 올라갈지 모르겠어. 이럴 때는 정말로 반등 기운이 정말 제대로 잡히는 그때에 바로 들어가시는 게 포인트다. 요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떨어진 상황에서 반도체도 별로 희망이 안 보이고 2차전지도 안 보인다 그랬을 때, 자, 그럼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되느냐? 화장품하고 제약바이오 아직까지 강하게 가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기관이 일단 받쳐주고 있고 계속해가지고 단기 올려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우선은 이 두 개 섹터, 그리고 또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 있죠. 전선하고 전력설비, 그다음에 여기 하나 더 추가해서 조선까지 반드시 이 중에서 하나의 섹터에 하나의 종목은 포트에다가 들고 가시는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개장 전에 체크해볼 섹터들 확인해봤습니다. 2차전지는 일단 정규장에서 테슬라가 12% 넘게 급락했기 때문에 오늘 시장 개장한 후에 2차전지 후는 조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반등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 다시 한번 접근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원픽 종목은 어떤 쪽에서 꼽아주셨을까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 자, 화장품 섹터 아까 말씀드렸죠? 그럼 그 중에서, 그러면 그동안 못 간 종목을 중심으로 일단 봐야 됩니다. 가는 종목은 당연히 가겠지만은, 이제는 못 간 종목들도 어느 정도 체크해 봐야 되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본느를 일단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화장품 관련주고, 지금 기본적으로 많은 분들이 생각할 때, 이 본느 같은 경우는 색조 화장품으로 보통 알고 계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재밌는 게 본느가 최근 들어가지고 기존에 있던 색조보다는 이제 피부 케어 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약간 좀 더 매출이 더 늘어났고, 그 다음에 여기에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프로모션이라든가 강력한 마케팅 활동이 지금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봤을 때 좀 더 많은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 종목이다. 특히 피부 케어 중심이 이제 어느 정도 나오게 되면서 이게 상당히 생뚱맞게도 여름 관련주, 즉 계절주로 이제 어느 정도 화장품들이 좀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봤을 때 그 우리가 봐야 되는 거 화장품 종목들 중에서도 그 자외선 차단제라든가 피부 케어 관련된 종목들을 있을 경우 이것들이 이제 또 다시 계절적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작년에 흑자 전환을 했고 1분기에도 상당히 크게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2분기도 이제는 매출이 그 매출과 이익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상당히 기대를 해봐야 되고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차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본느 지금 자리를 아주 바닥을 이제 달려가는 모습 잡아있죠. 3,030원에서 이제 바닥을 잡고 이제 3,210원까지 올라가면서 마무리했습니다. 여기에서 시초가 들어가는 건 나쁘지 않고요. 3,210원 혹은 시초가 이 자리가 나쁘지 않은 자리라고 보이고, 여기에서 올라갔을 때는 제가 봤을 때 여기에 절반 정도, 그러니까 3,700원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자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1차 목표가 3,700원, 2차로는 4,500원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종목이라는 걸 보시면 되겠고, 여기에 대해 손절가 아주 짧게 드립니다. 손절가는 2,900원으로 드릴게요. 2,900원 라인에서 만약에 더 밀린다 그러면은 그보다 조금 더 낮은 자리에서 가야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1라운드 승부주 확인해봤습니다. 본느고요. 실적이 기대되는 섹터, 숫자가 잘 찍힐 수 있는 섹터 화장품 중에서 골라주셨습니다. 그동안 덜 올랐던 종목이다라고 말씀해주셨고요. 기존에는 색조 쪽에 좀 집중을 했다면 이제 기초 케어까지 확장하고 있다라는 부분도 매력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로 3,700원 그리고 손절가로 2,900원 말씀해주셨으니까요. 2,900원선 이탈하지 않는지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전문가님과는 오늘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승부조 2라운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뉴스타 유창희 대표 자리해 주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지금 일단 네. 어제자 승부조 네. 수익률 먼저 확인을 빨리 하고요. 일단 시장 얘기를 빨리 네. 해야 될 것 같아서 자 승부조 화면부터 빨리 보겠습니다. 자 재룡전기 어제 3.18% 또 계속 상승세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요즘에 뭐 변압기 관련돼 갖고 폭발적입니다. 네. 근데 어제 좀 HD 현대 일렉트릭은 좀 매도세가 있는 것 네. 같은데요. 좀 AS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뭐 지금 실적 장세이기도 하고요. 실적 자체가 계속 변압기 쪽은 이미 좋을 것이라는 게 H 현대 일렉트릭이 확인됐고 오늘 또 LS 일렉트릭이 실적 발표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LS 일렉트릭도 서프라이즈가 확인되면은 변압기 관련돼서 어떤 우상향은 확정을 지을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저는 분할 매수 관점 아직도 유효하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지금 중요한 거는 이제 승부제 관련된 얘기는 또 시장이 조금 정상적으로 돌아오면 계속 제가 팔로우를 해드리도록 하겠고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좀 미국 시장이 너무 혼란스럽게 마감했기 네. 때문에 게다가 오늘 SK 하이닉스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듣고 싶은 얘기는 이제 반도체 어떻게 해야 되나. 자 SK 하이닉스가 어쨌든 시장 모두가 압니다. 네. 좋을 거다. 네. 16조까지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네. 뭐 저는 그래요. 만약에 이번에 16조 예상대로 나와도 떨어질 것 같고 만약에 조금 못 미치면 더 떨어질 것 같고 오른다라면 HD 현대 일렉트릭이나 삼성바이오 로직스처럼 뭔가 슈퍼 서프라이즈가 나와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울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네.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어쨌든 떨어질 것 같아요.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네. 그렇다 하더라도 하반기 내년까지 봤을 때 SK 하이닉스는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만약에 우리가 반도체를 무조건 하나를 사야 된다. 그럼 저는 우리나라에서는 하이닉스 하나만 사면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뭐 얼마 전까지는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둘 다 동일한 비중으로 사셔도 좋은 전략이라 말씀드렸는데 어저께 사실은 이제 HBM 관련해가지고 삼성전자의 그 뉴스가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가 아 이제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좀 방점을 찍는 뉴스가 아니었나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국 제품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저가 모델이라 말하긴 뭐라지만 하여튼 중저가 모델에는 들어갈 수 있지만 하이엔드 제품에는 삼성전자 제품 들어갈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이닉스에는 좀 밀릴 수 있지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마저도 이렇게 못 따라가는 건가 하는 부분들. 그리고 삼성전자가 말을 했지만 아 우리 이거 무시하고 그 다음 세대로 바로 갈 겁니다 하는데 그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미 하이닉스는 단계 단계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거고 그걸 무시하고 올라가는 게 과연 가능할까? 혹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신뢰성이 얼마나 있을까라는 의구심을 어저께 더 키울 수 있었던 뉴스가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HBM 관련해가지고 하이닉스를 따라할 수 없다라는 게 일단은 어저께 뉴스로만 확인됐다는 걸 본다라면 반도체 관련해서 하이닉스의 어떤 독점적인 지위는 좀 더 이어질 수밖에 없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반도체를 보신다, 뭐 엔비디아가 끝나지 않는다라는 전제하에 반도체를 보신다라면 뭐 엔비디아, 하이닉스 이 두 개 기업은 결국엔 투자를 해야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만약에 실적 발표를 했을 때 좋게 나와도 밀릴 것 같습니다. 너무 네. 서프라이즈가 슈퍼가 아니라면. 그렇다면 한 20만 원이나 10만 원 후반 권역에서는 좀 잡아 들어가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0만 원 후반은 만약에 떨어지면 어감은 좀 다르긴 합니다. 위험한 발언이긴 하지만 네, 어감은 다르긴 그래도 제 바람이죠. 네. 저는 지금 가격대가 나쁘지 않다 생각을 좀 하고 네.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한 19만 원 언저리까지의 약간 조정 가능성이 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 보신다면 그렇게 실적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고점대에 30%가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저께 121선을 결국엔 이탈을 하면서 지난 4월달 저점 수준까지 주가가 하락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보신다라면 어저께 좀 버티다가 결국 6% 하락을 했는데 엔비디아도 이제 지난번 그 실적 발표하기 직전 그때 이제 $90 정도였죠. 그러면서 이제 $140까지 거의 한 50% 가까이가 한 달만 오르고 지금 기간 조정을 이제 쌍봉의 형태를 주면서 약간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엔비디아도 결국에는 실적 발표가 아직은 아니죠. 한 다음 달 8월 중순쯤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엔비디아도 한 $100 전후까지 초반까지 어떤 하락 가능성이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하이닉스 역시 마찬가지로 121선 언저리 최소한 한 그 18만 8천 원 뭐 19만 언저리까지 조정은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은 거기를 계속 깨고 내려갈 가능성은 전 제한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깨고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그 자리에선 강한 반등이 한번 나옵니다. 절대란 말은 이렇게 붙이기 힘들 조심스럽지만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발생했을 때도 그 전에 보시면 쌍봉의 형태를 그리면서 그리고 그게 확인되면서 주가가 급락이 나왔었고요. 뭐 코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때도 뭐 우리나라가 1400포인트 정도까지 정말 엄청난 하락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은 또 그때 당시에 보시면 또 잠깐의 반등을 주고 나서 시장은 조정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외봉으로 갑자기 종합주가지수가 2000포인트, 2300포인트까지 떨어진다? 전 그럴 가능성 없다 생각하고 있어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충분히 반등을 줄 때 강하게 반등을 주고 그리고 나서 이게 더 이상 못 간다, 안 간다가 결국에는 저는 미국 대선 이후에 결정 날 거라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는 지금부터는 제가 뭐 얼마 전에도 하이닉스 추천해 드렸습니다만은 적극적으로 모아가는 자리인 것이지 여기서 겁난다고 도망갈 자리인가 그거는 아니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어제 이제 유창인 대표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삼성전자가 이제 어제부로 이제 HBM 쪽은 뒤처졌다. 좀 뭔가 인정이 되는 부분인데 어쨌든 근데 아까도 제가 조금 네. 얘기를 했었는데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어쨌든 삼성전자가 빨리 테스트를 통과해 주는 게 이득이잖아요. 두 회사가 경쟁을 붙여야 되니까. 그렇죠. 삼성전자 어쨌든 하반기 정도 되면 통과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삼성전자의 투자 방향은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저도 아직까지는 8월 달까지는 뭐 3E에 대해서 통과 가능성을 계속 열어놓고 있는데 어저께 HBM만 통과했다는 걸 보고서는 조금은 이제 걱정은 좀 생기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HBM 이 제품이라는 게 일반 D램하고 다르다라는 거죠. 며칠 만에 뚝딱뚝딱 만드는 게 아니라 정말 지금부터 생산이 들어가야지 연말이라든지 내년 1분기에 제품을 공급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아직도 퀄테스트 통과를 못했다. 지금 시장에서 얘기가 나오는 거는 11월 달이나 돼야지 통과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하는 것인데 11월 달이면 이미 그러면 내년 1분기 때 매출은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계속해서 좀 추적을 좀 해봐야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사실은 세 군데에서 공급을 받아야지 제품도 더 많이 만들 수가 있고 또 어쨌든 지금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값 같은 을 아니겠습니까? 제 마진이 엄청 높기 때문에 이 부분도 사실은 눈치가 보일 거예요. 그러면은 부품 수율이 핵심 제품 부품이 공급이 잘 돼서 좀 생산을 좀 많이 해서 가격을 낮추고 싶어 하는데 지금 그게 안 되는 부분들도 좀 있다라고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까지 어떤 테스트 통과를 할 수 있을지 여부를 계속해서 이제 추적을 해야 되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다른 실적이나 어제 특징적인 부분은 일단 가시아 때 제가 조금 네. 넘기고요. 자, 일단 중요한 거는 어제 조금 이게 어떻게 시장에 피해를 줄지는 잘 모르겠으나 티몬과 위메프 사태가 네. 터졌습니다. 장중에는 이게 조금 찌라시성으로 돌아서 네. 유심히 지켜보다가 이제 오피셜로 나왔거든요. 네. 근데 지금 보게 되니까 일단 여행 업종 부분 일단 피해액이 좀 큰 것 같습니다. 네. 전체 피해액이 지금 티몬과 위메프에 결제된 환급돼야 되는 금액이 1,000억 원 이상으로 추정이 되고 네. 일단 하나투어가 제일 크게 한 80억 정도를 아직 미지급 받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가 이제 이어서 우리 참 좋은 여행사도 있고요. 네. 지금 상장사들을 봤을 때 여행사들이 1차적으로 지금 어제 때려 맞았거든요. 네. 이래서 저도 유창인 대표님하고 얘기하고 싶은 게 원래 올해 상반기에 여행객 증가하고 뭔가 이제 우리나라 관광객도 많이 나간다고 해서 뭔가 여행주들도 실적이 좋다라고 했는데 네. 유난히 못 갔거든요. 뭔가 이런 부분들이 어저께 신저가를 찍으면서 아 이런 부분들이 예전에도 좀 예견이 됐나 싶기도 하고 이런 부분이 이제
제 더 나아가서 금융 쪽에도 조금 피해를 자 일단은 잠시만요. 더 중요한 게 떴습니다. SK 하이닉스가 2분기 매출 예상대로 16조 원이 나왔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뭐 SK 하이닉스 간단히 얘기하셨지만 네. 잠깐 넘고 가겠습니다. 네. 네, 읽으실 시간을 좀 드려야 되니까 자 SK 하이닉스 일단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는 결과로 나왔고요. 좋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유창희 대표님 좀 기사 확인을 좀 하셔야 되니까 좀 시간을 가은 씨가 좀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네, 네. 제가 이어받아 보도록 할게요. 방금 들어온 소식 먼저 전해드리면요. SK하이닉스 2분기 매출 16조 4,233억 원을 기록을 했고요. 2분기 OP 같은 경우에는 5조 4,685억 원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예상치가 사실 5조 원대 후반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지금 이제 4,600억 원대로 기록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SK하이닉스 2분기는 일단 매출은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대표님 SK하이닉스 이야기 네. 좀 해봐도 될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16조 4천억 정도 매출을 보여줬고 영업이익이 5조 4,600억인데 저는 좀 5조 4,600억 영업이익이 조금 아쉬운 감이 좀 있네요. 왜냐하면은 시장에서는 5조 후반 정도, 5조 8천억대도 예상을 맞아요. 했었던 것인데 왜냐하면 삼성하고 마이크로테크놀로지가 예상치보다 그 상회하는 정도 한 20에서 25% 상회를 해줬기 때문에 원래 하이닉스가 처음 예상치는 4조 원 거의 후반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본다라면 한 5조 원 중후반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는데 일단 5조 5천억 정도, 5조 4,600억 정도 영업이익인데요. 저는 일단은 그래도 할 만큼 했다. 지금 하이닉스 생산 캐파라든지 이런 거 감안한다라면 할 수 있는 만큼 하지 않나 생각 좀 하고 있어요. 영업 이익률도 순 이익률이 지금 25%면은 영업 이익률은 거의 뭐 30% 정도가 넘는 거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나쁘진 않다라고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아침에 하락을 좀 제한시킬 수 있는 요소는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다만 어저께도 엔비디아 같은 경우 잘 버티다가 6%대 조정이 네. 나왔던 부분도 좀 있어서 일단 조정 가능성은 좀 대비하지만 뭐 시장 대비해서는 좀 선방할 수 있는 실적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간단하게 네.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이 좀 시장에 좀 확장적으로 좀 악재가 될 수 있을까요? 더 나아가서. 사실은 이제 여행주들이 모두투어, 하나투어 이런 기업들이 지난 뭐 5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주가가 나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보면 이유 없이 좀 주가가 계속 좀 흘러내리는 부분들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아마 이게 이제 그 이번 사태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어저께 제가 아침에 이제 그 뉴스들을 본다라면 7월 달까지는 우리가 돈을 지급받지 못해도 여행은 보내드리겠다. 여행은 그 상품의 서비스는 실행을 하겠다라고 했지만 8월부터는 실행을 안 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여행사 입장에서는 그 리스크를 줄일 수가 있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거는 이제 환불을 못 받는 것이고 여행이라는 게 우리가 내일 여행 갈 것을 오늘 결정하는 게 아니라 또 해외여행 같은 경우는 몇 달 전에 결정을 하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약간 소비자분들은 꽤 많은 피해를 받을 수 있지만 여행사 쪽에서는 좀 제한된 손실을 좀 보여줄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저는 어저께 KB금융이 아침에 좋은 상승 네, 보여주다가 네. 그 급락 어떻게 보면 고점 대비해서 하락세 좀 7% 정도 급락 마감한 부분들이 약간 그런 부분들이 좀 일부 있었다 생각을 네. 좀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지금 추정하는데 뭐 천억이 좀 넘을 거라고 하는데 이 정도 금액이면 은행들은 그냥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LS 사태 때도 뭐 몇조 원대의 손실 충당금을 잡아놨었던 게 있기 때문에 이런 걸로 인해서의 손실은 있을 수 있어도 그게 주가를 훼손시킬 정도는 아니다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조정 시에는 매수 관점으로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빠르게 또 오늘 시장 안에서 주목해볼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먼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주제입니다. 충분한 조정을 받고 오르는 음식료 살펴보겠습니다. 한참 뭐 불닭볶음면, 냉동 김밥 이런 이야기 진짜 네. 많이 했었는데 살짝 쉬어가는 느낌이긴 합니다. 다시 뛰어갈 준비 다 된 건가요? 저는 어느 정도
된 것이 아닌가 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시면 화장품주들도 조금씩 힘을 내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음식료 업종군에서도 조금씩 저점을 찍고 좀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K푸드의 인지도가 계속 증가하면서 하반기에도 음식료 업종군의 수출이 호조세가 계속 이어진다는 것이죠. 화장품 관련해서도 이제 상반기에 한 48억 달러 정도 수출을 보여줬고 올해 1년 동안 역대 최대 한 100억 달러 수출을 갱신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음식료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수출은 잘 될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특히 라면 등 이 가공식품을 포함한 제품군이 연평균 3.3에서 한 5.2%대로 상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3.3% 상승하던 시기는 2020년 전이고요. 2020년 이후부터는 연평균 5.5% 정도 이상 상승을 하고 있어요. 특히 코로나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우리나라 제품들이 엄청나게 불티나게 판매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라면 제품 같은 경우도 전세계적으로 빠르게 수요가 증가하고 있죠. 특히 이제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음식료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 K푸드는 응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진짜 많죠. 우리도 예를 들어서 집에서 반찬들 여러 개 있는데 딱히 손이 안 가면 그냥 섞어 비빔밥 해먹기도 하고 하죠. 그래서 다른 외국 제품 대비해서 외국은 이렇게 요리 형식으로 나오는데 우리는 그렇게 아니다 보니까 약간 이것 자체를 또 응용할 수 있다는 부분들이 계속해서 관련된 새로운 레시피 이런 부분들로 해서 관련된 수요를 좀 높이고 있지 않나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음식료 업종군들이 트럼프 보호무역 2.0에 조금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것도 일부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트럼프 같은 경우는 물론 미국 지금 바이든도 마찬가지지만 제조업이란 이런 부분들을 더 미국에서 생산을 짓고 이런 걸 원하고요. 또 아예 그냥 관세를 일괄적으로 매긴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아무래도 자국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이 경쟁력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 현지에 공장이 있는 기업들이 조금 더 수혜를 입을 수 있는 부분들인데 음식료 같은 경우는 뭐 현지에서 생산해서 수출하는 것도 있지만 다른 나라에서요. 근데 현지에서 생산해서 유통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통기간이 짧은 제품들도 있고 또 이런 유통이 기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도 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뭐 CJ제일제당 같은 경우는 미국 현지에만 20개의 생산기지를 보유하고 있고요. 농심 같은 경우 최근에 미국에서 라면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공장을 계속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빙그레 같은 경우도 2017년에 워싱턴 쪽에 공장을 지어 생산을 하고 있고 하와이라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공격적인 영업을 좀 확장하고 있다는 부분들 본다면 이렇게 우리가 알게 모르게 미국 현지에서 생산 시설을 확충한 기업들이 음식료 기업들 중에서 많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주요 기업들의 12개월 PER 선행 주가 수익 비율이 10.2배 정도로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물론 이제 음식료 업종군들이 과거에는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그러니까 방어주로 인식을 받으면서 약간 PER 대비 낮은 평가를 받았지만 이제는 성장주, 수출주로 인식을 받고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그 PER이 좀 높아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0% 10배다? 그러면 보통 성장주들이 15배에서 20배 정도의 평가를 받고 있는 부분들 감안한다면 지금 실적 대비해서 그렇게 비싸진 않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또 약간 이제 최근 들어서는 이슈가 좀 많이 줄어들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미국에서 이제 고물가 이런 이슈들 때문에 뭐 김밥이라든지 또 우리나라 김 제품의 수출이 전 세계적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김 같은 경우는 이상 고온 때문에 생산할 수 있는 양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제 기억에 맞으면 최근 몇 년 사이에 생산 율이 한 30% 이상 줄어들었다라는 뉴스도 좀 본 적이 좀 있고요. 우리나라도 그러다 보니까 풀무원이었나요? 풀무원이 김을 실내에서 양식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가지고 빠르면 내년부터 도입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니까요. 그래서 김 양식은 갈수록 생산량은 줄어들고 있는데 오히려 소비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쪽 시장이 계속 커지고 있고 가격 상승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또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를 좀 끌어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환율 효과도 계속 누릴 수가 있고 실적 기대감이 아직은 주가에 반영되지 않았다. 대부분 지금 이런 기업들이 비슷한 게 뭐냐면요. 전력 인프라처럼
강하게 상승하고 나서 뭐 가격 조정을 줬던 기간 조정을 줬던 옆으로 횡보하다가 이제 실적 발표를 앞두면서 다시 주가가 좀 꿈틀꿈틀하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어느 정도 단기 저점은 어느 정도 확인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었던 롯데웰푸드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저점이 좀 확인됐다. 그러면 다시 한번 19만 원 이상으로 좀 올라가려고 하는 모습 충분히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CJ제일제당 같은 경우도 상당히 그 냉동식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수요가 높게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주가는 많이 오르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40만 원 돌파를 하는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약간 이슈가 좀 나오긴 해야 되는데 우이안 같은 경우도 어떤 김밥 수출에 대한 어떤 기대감으로 주가가 정말 5월 달에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고 나서 지금은 다시 또 급락이 나왔는데 어느 정도 이제 바닥권에 놓였다라면 여기서도 다시 한번 분위기 반전 가능성도 열어놓을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2라운드 승부조로 우리 주제 먼저 만나봤고요. 음식료 관련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충분한 조정을 받고 다시 한번 오를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크게 올라왔다가 좀 조정을 받고 다시 한번 단기 저점은 확인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음식료가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자리를 하고 있어서 어떤 종목을 꼽아주셨을지 승부조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승부조는 삼양식품으로 꼽아주셨습니다. 네, 음식료 섹터 안에서 가장 먼저 대장주격으로 움직였던 종목이다라고 하면 당연히 삼양식품이 좀 떠오를 것 네. 같아요. 다시 한번 가장 또 대장주격으로 움직일 수 있을까요? 네, 저는 결국엔 삼양식품이 가야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뭐 HD 현대 일렉트릭이 치고 나가니까 관련된 기업들이 움직임이 나왔고 또 화장품 쪽에서는 브이트라든지 실리콘2 이런 기업이 또 고점을 갱신하면서 치고 나가니까 또 관련 기업이 움직임이 나왔고요. 바이오주 같은 경우도 알테오젠이 다시 한번 신고가를 30만 원 드디어 돌파하면서 치고 나가니까 다시 한번 관련된 기업이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것처럼 결국 대장주, 삼양식품이 가져야지 저는 주가는 음식료 업종의 주가들이 갈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일단 불닭볶음면이 전체 라면 수출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라면 수출 잘 된다 하는데 대부분이 불닭볶음면이다라고 보시면 되죠. 이게 어느 정도의 파워냐면 그 유럽에서 약간 이 잘못 오기가 돼서 판매 중단됐었던 것이 뭐 현재 사람이나 우리나라 기업이 잘 해가지고 뭐 바로 그 부분도 풀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만큼 인기가 좀 높은 거고요. 미국 법인 매출 비중이 2022년 6.9%에서 2023년에 14%대로 늘어났고요. 그리고 이제 올 1분기 같은 경우는 19.4%로 고성장세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세로 간다라면 2026년까지 연평균 6% 이상 미국에서만 성장할 수 있다라고 좀 전망을 좀 하고 있고요. 젠지 세대가 매운맛에 좀 익숙해지고 있고 또 이 세대가 약간 가성비를 많이 따진다고 합니다. 사실 저도 젠지 세대가지고 처음 좀 검색을 좀 해볼 정도로 생소한 세대이긴 한데요. 그래서 이 불닭볶음면이 가성비 또 약간 매운맛 이런 부분들을 꽉 잡고 있는 제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꾸준한 어떤 수요가 늘어난다. 특히 매운맛은 한번 중독이 되면 그냥 뜬금없이 생각이 나는 제품 그 성격이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꾸준하게 성장을 이어갈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제 매출이 약간 정체될 수 있습니다만 이제 다시 또 점핑을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2025년 내년이죠. 내년 상반기 중으로 미량 2공장이 이제 본격적으로 가동이 됩니다. 지금 공장 증설 좀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러면 면이라든지 스낵면 같은 경우가 매출이 38% 이상 증가할 수 있는 캐파 시설이 가동이 되기 때문에 그럼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또 성장 모멘텀으로 가져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년에도 매출 성장, 그러니까 지금 수요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분기 매출이 3,770억, 전년 대비해서 32%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 921억 정도, 전년 대비해서 100%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높아지는 부분들이죠. 영업이익이 계속 급증한다는 얘기는 영업
인건비라든지 이런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수출이랑 이런 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시장 기대치에 부합을 된다라면 충분히 저는 목표가 80만 원은 뭐 어렵지 않게 달성 가능하다. 지금 60한 8만 원 정도 되고 있고요. 일단 손절가는 58만 원만 이탈하지 않으면 최근 7월 달, 6월 달, 7월 달 기간 조정 줄 때 저점이 한 그 58만 원, 60만 원이기 때문에 부담해서 충분히 가능하고요. 시장이 안 좋을 때는 또 음식 접종도 방어제 성격을 또 갖고 있다라는 거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오늘 좀 주목해 볼 수 있는 위치가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기대되는 섹터 음식료 그리고 2라운드 승부주로 삼양식품 만나봤는데요. 화면을 통해서 전략들 다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2라운드 승부주는 삼양식품이었습니다. 음식료주의 대장주죠. 삼양식품인데요. 특히 2026년까지 연평균 6% 이상씩 고성장이 기대되고 있다라는 부분 언급해 주셨고요. 목표가로 80만 원, 손절가로는 58만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저는 계속해서 개장 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승부주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와 함께 잠시 후에 정선호의 이주식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네, 계속해서 정선호의 이주식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개장 전에 체크해볼 이슈와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지니 인베스트먼트 정선호 대표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개장 전에는 어떤 내용들 좀 확인해 보면 좋을까요? 오늘 사실 봐야 될 종목들은요, 지금 뭐 우리가 이 재건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소개시켜드릴 종목이 일단 첫 번째로는 일단 SG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이 재건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들, 이 재건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의 종목들이 이제 지속적으로 움직이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최근에 이제 뉴스가 나온 게 우크라이나의 이제 대통령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제 푸틴과의 이제 협상을 원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협상을 한다라는 거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우리가 뭐 재건을 하겠다, 이제 재건을 하겠다가 아니죠. 이제 종전을 하겠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 이제 종전이 되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동안에 이제 전쟁으로서 이제 타격을 입었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재건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SG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 아스콘 관련되어 있는 기업이죠. 아스콘 관련되어 있는 반사에게 수혜주고, 예전에도 이제 한번 이슈가 됐던 게 SG가 이제 우크라이나 이제 현지 법인이 있어요. 현지 법인이 이제 SG 우크라이나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제 SG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가 이제 과거에 우크라이나의 포브조스키 이제 뭐 관련해서 연간 최대 60만 톤 규모의 이 제강 슬랙을 공급받는 이제 업무 협약을 체결하면서 이 재건 사업에 뛰어들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 고속도로라든지 건설 이 아니면 뭐 똑같죠? 뭐 고속도로라든지 건설이라든지 어쨌든 전체적인 재건 사업을 하기 위한 아스콘에 대한 이런 공급에 나설 거다라는 기대감으로써 이 SG라는 종목이 과거부터 이 반사익을 받았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SG라는 종목 같은 경우는 뭐 그거와 또 별개로도 바닥에서 대량 거래가 최근에 확인이 되고 있는데 이 일봉상 차트 보면 아시겠지만 일봉상 차트상도 역사상 없던 거래가 터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월봉상 본다 하더라도 지금 최근에 이제 거래량이 터지면서 최대 거래가 터지는 거 우리가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특히나 지금 재밌는 게 이제 SG 같은 경우는 과거에도 뭐 했냐고 하면은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하고 있다. 여기서 이 말도 안 되게 이 당시에 급락을 때렸거든요. 여기 급락이 나왔던 이유가 뭐였냐고 하면은 원래 여기서 이제 유상증자한다고 하면서 무너뜨렸어요. 무너졌는데 유증 물량이 추가 상장된다고 하니까 그냥 갑자기 뭐 이렇게 쭉 급락시켰다가 개인들 흔들고 이렇게 날리는 모습 나와줬기 때문에 얼마든지 더 큰 상승 파동으로서 연결될 수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 뭐 그러다 보니까 사실 SG 같은 경우도 지금 자리에서 저는 오히려 지금 2,500원이 좀 강한 저항으로 과거부터 형성되어 있어요. 2,500원이 강한 저항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2,500원 아래에서만 잘 버텨준다고 하면은 얼마든지 하방보다는 이 상방에 대한 강한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나 좀 생각해보고 있고 자 목표 가격은 오히려 뭐 신고가까지도 갈 수 있다 생각하지만 뭐 두 배 정도만 5,000원 정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손절가격 같은 경우는 2,000원대 급등이 많이 나왔던 만큼 2,000원대를 깨지 않는 범위 내에서 들고 가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SY 스틸텍이라는 종목이에요. SY 스틸텍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뭐 SY와 함께 엮여가는 기업이다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중요한 거는 뭐 역시나 이런 이 종전 관련되어 있는 기대감으로서 재건 관련되어 있는 수혜 줍니다. 과거에도 이제 코오롱 글로벌과, 코오롱 글로벌과 해가지고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으니까 대놓고 우리는 재건을 하겠다라는 사업에 대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이 SY라는 기업과 이제 코오롱 글로벌 같은 경우는 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진출하기 위한 뭐 현지 기후 및 뭐 용도 최적화에 대한 뭐 OSC라든지 뭐 건축 공사용 뭐 내외장 패널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이제 협업하기 때문에 이 재건 관련되어 있는 반사익 수혜주로 엮일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고요. 그리고 사실 SY 스틸텍이 보면은 상장 이후에 보면은 지속적인 강한 조정이었어요. 강한 조정을 이렇게 주다가 하방 추세 돌파하면서 지금 또 뭐 하고 있다? 오히려 강하게 상방으로 돌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또 오히려 강한 상승 기대가 추가적으로 나와줘야 좀 정상이다 생각해보고 있고, 뭐, 역시나 일단 하방 추세대 돌파하고, 뭐, 최근에 이제 또 지속적인 우상승 흐름, 지금 올려치고, 조정주고, 올려치고, 그 우상승 흐름 타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이런 상승 추세 흐름만 깨지 않는다라고 하면 얼마든지 상승에 대한 흐름 추가적으로 지속적으로 잡아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나 이제 지금 보면은 이 SY 스틸텍 같은 경우는 상장된 지 이제 얼마 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신규 상장주라고 표현을 해요. 이제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상장가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 보호 예수 물량이라는 게 있어요. 보호 예수 물량이라는 게 이 언제가 해소가 되냐고 하면요. 6개월에서 2년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빠른 게 6개월이고 제일 느린 게 2년이에요. 그럼 보면 보통 1, 2, 3, 4, 5, 6개월 차가 지나갔을 때 이렇게 상장가 아래로 있다고 하면은 언제든지 2년까지 뭐 보유에서 물량이 풀리는 과정에 있어서는 이 물량을 한번 싸그리 모아다가 이 위로 올려치는 그런 현상이 나와주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SY 스틸텍 같은 데도 지금 이제 보유에서 물량이 해제되는 시점에서 이런 주가 상승 탄력이지 않나 생각해 보고 있고, 그럼 보통은 이제 상장가 대비해서 또 두 배 정도는 올려쳐요, 두 배 정도는. 그래서 SY 스틸텍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뭐 본다라고 하면 매수 가격을 지금 뭐 4,600원 정도, 뭐 500원, 600원 이 저항대이기 때문에 이 구간대 잡는다라고 하면은 제가 봤을 때 지금 자리에서 두 배 정도 올라가야 돼요 하면 9,000원 정도는 목표가를 열어둘 수 있다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절 가격 같은 경우는 3,000원 정도. 그래서 지금 뭐 재건 관련되어 있는 반사익스해주로서 SY 스틸텍과 SG 이 두 가지 종목을 좀 보시는 게 좋지 않나 좀 생각을 해보면서 종목 소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가지 종목 살펴봤고요. 동일한 이슈로 움직임을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모두 다 우크라 재건주로 관련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이 중국을 방문 중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러시아와 협상을 원한다, 준비 중이다라는 이야기 좀 나오게 되면서 어제 시간 외에서부터 우크라 관련주들이 좀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으로 SG 만나봤고요. 손절가로는 2,000원,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이었던 SY 스틸텍 같은 경우엔 손절가 3,000원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이 두 가지 종목들 이탈하지 않는지 주가 추이 계속해서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개장 전에 체크해볼 내용들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바로자산운용 윤정식 상무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상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개장하기 전에 SK 하이닉스의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고 역대 최대 분기 매출을 경신했다라는 것까지만 봤을 때는 내용이 좋아 보입니다. 사실 OP 같은 경우에는 5조 4천억 원 정도를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예상치가 한 5조 후반대였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일단 궁금하고요. 그리고 3분기부터 HBM3E 12단 양산 계획도 밝혔습니다. 아직 SK 하이닉스 접근하기 늦지 않은 시기일까요? 네, 우선 SK 하이닉스 실적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실적이 사실 컨센서스를 조금 하회한 부분들은 있지만 사실 굉장히 나쁜 건 아니죠. 사실 실적이 좋습니다. 네, 5조 원을 넘어섰고 반도체 특히 메모리 쪽만 보면 삼성전자를 앞선 것으로 보여지는데 하이닉스 그리고 HBM에 있어서 삼성전자가 따라오고는 있습니다만 여전히 SK 하이닉스 50% 이상의 HBM 점유율을 가지고 있죠. 한 53% 정도 되는데요. 삼성전자는 40%가 좀 안 되고요. 나머지 한 8-9%가 마이크론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데 이 가장 마진율이 높은 HBM에 있어서의 압도적인 점유율 그리고 엔비디아의 거의 독점적인 이런 납품을 하고 있다는 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이 분기 2분기 뭐 역대급 분기 최대 매출을 기록을 하면서 이 6년 만에 5조 원대 영업이익 분기별 5조 원대 영업이익이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실적이 나쁘지 않아요. 뭐 컨센서스 조금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컨센서스가 좀 많이 올라간 부분들도 있었고요. 그런데 오늘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사실은 SK 하이닉스 한 종목만 보고 접근하기에는 쉽지가 않습니다. 미국 증시가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인데요. 이 엔비디아가 많이 떨어졌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5% 넘게 급락했습니다. 나스닥도 많이 하락했고요. 미국 3대 지수 다 하락을 했는데 이 사실 반도체에 있어서의 실적이 부진했기 때문에 떨어졌다. 이게 아니라 다른 이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좋지 않게 나오면서 반도체까지 영향을 미쳤는데요. 그 반도체에 대한 영향이 오늘 국내 증시도 들어올 가능성이 매우 좀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실적으로 실망감에 있어서 하락한다기보다는 미국에서의 좋지 않았던 반도체에 대해서 좋지 않았던 그런 분위기가 국내로 넘어오면서 SK 하이닉스의 하락이 오늘 나타날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오늘 자체는 좀 접근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 있고요. 차익실현 매물 좀 어느 정도 받고 반등 시기에 다시 한번 접근한다라는 전략으로 SK 하이닉스 오늘은 좀 한 발짝 떨어져서 바라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SK 하이닉스 그리고 전반적으로 반도체주 일단 미국 시장이 좀 약했기 때문에 오늘 개장하고 나서도 좀 약세를 같이 받아가지 않을까라는 부분 조언 좀 주셨습니다. 그리고 먼저 나온 소식 전해드리면요. 올해 2분기 그러니까 4월에서 6월까지 따져봤을 때 GDP가 전분기보다 0.2%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단 역성장한 건 5개 분기 만에 처음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수출과 내수 모두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무래도 1분기 때 깜짝 실적을 좀 발표를 하다 보니까 이번에는 0%대나 감소했을 것으로 전망을 했는데 예상치에 부합하면서 역성장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질문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랑 러시아 간의 협상 이야기가 그래도 이제 스멀스멀 올라오는 분위기가 취해지고 있습니다. 시간 외에서도 우크라 재건주들이 좀 움직임을 보였었거든요. 물론 우리 기업들이 수혜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이 좀 펼쳐지고 있긴 합니다. 기대감으로 더 갈 수 있는 여력이 좀 남아있는 구간일까요? 네, 우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이 우호적인 분위기, 그러니까 사실 이 적대적인 분위기가 많이 완화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아지면서 이 분위기가 좀 더 많이 주목을 받았었고,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을 했었는데, 최근에 조정도 나오면 깊게 나오고, 상승하면 또 깊게 많이 상승하고, 주가의 변동성이 상당히 큰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이 트럼프 전 대통령, 그러니까 지금 뭐 트럼프 후보의 당선 가능성 상당히 좀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화해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뉴스로 실적이 전쟁이 종식됐습니다. 이렇게 딱 확인이 된 상황까지는 아니지만 분위기가 거의 조성이 되어 있는 상태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종목들은 변동성도 굉장히 클 가능성이 높고 어느 정도 끝물에 접어들었을 가능성도 상당히 좀 높다라는 점. 실질적으로 재건할 때 들어가는 종목들이 정해진 건 아닙니다. 단순히 지금 기대감으로 지금 올라간 상황인 거거든요. 전쟁이 종식된 이후에는 사실 실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이 다시 한번 추려질 수 있고 지금은 기대감으로 올랐다 떨어졌다 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는데 그 기대감에 거의 끝이 가까워지고 있는 상황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종목들은 좀 신중하게 좀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재건에 대해서 확실한 뭔가 청사진이 나온 게 아직까지는 없죠. 기대감으로 올랐다 내렸다 하는 중이기 때문에 재건주에 대한 접근은 조금 더 신중하게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LG 이노텍 관련해서 질문 드려보도록 할게요. 어제 한 2% 넘게 하락을 하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실적 발표가 나왔던 종목 중 하나고 2분기에 최대 매출을 달성을 했고 OP 같은 경우에는 YOY 대비해서 무려 726% 증가를 했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 발표했는데 심지어 이제 9월 달에 아이폰 16 시리즈 나오면 3분기에 더 성장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호평도 이어지고 있거든요. 오늘 시장 안에서 이 추세를 좀 돌려 세울 수 있을까요? 네, 사실 LG이노텍도 실적이 굉장히 좋았는데 좀 억울하죠. 어제 같은 경우 시장의 분위기가 그렇게 썩 우호적인 상황들은 좀 아니었기 때문에 주가가 좀 하락을 했습니다. 두 가지 포인트를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LG이노텍의 2분기 실적이 좋을 것이다라는 거는 이 2분기 중에 이미 예상이 어느 정도 됐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선반영이 됐죠. 4월 달 저점을 찍고 주가가 계속적으로 올라갔습니다. 20만 원 아래에서 시작했던 주가가 30만 원 위까지 7월 중에 올라갔었거든요. 주가가 상당히 좀 많이 상승을 했는데 이때 증시가 공통적으로 이 기술주들 중심으로 해서 조정이 좀 나왔었죠. 그래서 LG 이노텍도 이때 조정을 같이 좀 받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LG 이노텍의 실적이 나빠졌다라기보다는 증시가 전체적으로 조정을 받았고 LG 이노텍도 시가총액 최상위 종목 중에 하나고 전기전자 쪽에 있어서의 섹터별로도 전체적인 분위기가 좀 나빠졌죠. 시장 자체가 국내 증시도 2900선을 눈앞에 두고 하락을 하면서 오늘 사실 2700선을 걱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좀 떨어졌는데 이 시기와 맞물려서 주가가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좋은 실적이 굉장히 실적이 좋다라는 건 굉장히 좋은 상황이지만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 그러니까 시장을 이기는 대형주들은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을 놓고 본다라 하면 LG 이노텍 이 길게 봤을 때는 다시 한번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전업체이기 때문에 전기전자 업체들은 하반기가 좀 더 이 호황이 많고 실적이 좋은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LG 이노텍 같은 경우도 아이폰 신형이 나오게 된다라면 모멘텀도 받을 수 있고 실적도 올라가는데 그리고 지금 실적도 좋고 하반기 실적은 더 좋을 가능성이 훨씬 높은 상황 속에서 이 길게 봤을 때는 올라가지만 단기적으로는 지금 시장의 분위기를 이기기는 쉽지 않다라는 점.
SK 하이닉스도 사실상 비슷한 모습이었죠. 하반기 실적 좋을 겁니다. 하반기 실적 좋은데 지금 시장이 미국 시장에서 빅테크 기업들 다 같이 조정받았고요. 그러면서 국내 시장도 오늘 조정받을 가능성이 매우 좀 높기 때문에 LG이너텍 단기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사실 매수 가격 좀 더 낮출 수 있거든요. 뭐 중장기적으로도 마찬가지지만 좀 더 낮은 가격을 노려볼 수 있다. 하지만 길게 봤을 때는 분명히 긍정적인 상황이 LG이너텍 안에서 펼쳐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억울하다라는 표현이 딱 맞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오늘 시장 안에서 주가 추이 지켜보겠고요. 짧게 질문 하나 더 드려보도록 할게요. 구조 개편의 기대감을 얻으면서 두산이 상승을 좀 했습니다. 근데 금감원 제동에 좀 발이 묶인 상황인데요. 시간 외에선 좀 엇갈린 흐름을 좀 보였었거든요. 대응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짧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금감원이 두산그룹 구조 개편에 제동을 걸면서 두산그룹주 자체가 움직임들이 계속 커졌죠. 이 구조 개편의 키가 두산 박캡이었습니다. 근데 두산에 원했었던 부분과는 달리 이 두산 로보틱스에 대한 피합병이 제동이 걸린 상황이죠. 이 부분은 사실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금감원에 있어서의 금감원이 제동을 걸었기 때문에 최근 금감원을 역행하기는 힘들죠. 그래서 오늘 시장을 좀 보시면서 정정신고서까지 금감원까지 보시면서 시장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7월 25일 목요일 문을 힘차게 열었습니다. 화요일 소폭 반등했던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 다시금 하락 전환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지난 6월 17일 이후 정말 한 달여 만에 가장 큰 폭의 하락폭을 보여줬고요. 2760선 아래로 내려오는 모습을 또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또 엇갈린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삼성전자는 2% 넘게 하락한 반면에 SK하이닉스는 또 상승불을 켜냈습니다. 또 간밤에 미증시 3대 지수는 또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오늘 우리 증시 출발 모습 굉장히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지금 바로 개장 분위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해는 양시장 모두 다 파란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1%가 넘어가면서 2721선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1.47% 하락하면서 802선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AI 빅데이터가 분석한 인기 검색어 10개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삼성전자부터 현대약품까지 이렇게 10종목이 인기 검색어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가장 큰 이슈인 SK하이닉스부터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K하이닉스의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영업이익률 33%, 순이익률 25%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번 매출은 분기 기준했을 때 역대 최대 실적이고요. 기존의 역대 최대치였던 2022년 2분기 13조 8,110억 원을 크게 뛰어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럼 이어서 이제 다음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Y 셀틸텍, 현대 에버다인 그리고 데모까지 세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테마가 상위 테마 중에 또 등극을 했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 이렇게 대화 협상을 원하고 있어서 이를 준비 중이다라는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SY 스틸텍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위해서 업무를 현재 체결한 상태고요. 또 현대 에버다인 같은 경우에는 산업기계, 소방 특장차 전문기업으로 또 관련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렇게 데모 같은 경우에는 굴삭기 부착물인 유압 프레이커, 퀵커플터를 이렇게 또 제조하는 기업으로 또 오늘 테마 흐름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한화 시스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7월 30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 추정하고 있는 2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했을 때 이제 8.4% 증가한 6,622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70.9% 증가한 443억 원이라고 긍정적으로 실적을 전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또 마크로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글로벌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인 이 마크로젠의 건강관리 플랫폼 젠톡이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에 탑재된다는 소식에 계속해서 지금 이슈를 받고 있는 종목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대약품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약품 지금 닷새째 큰 폭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미국의 이 민주당 대선 후보로 유력해진 가운데 현대약품이 또 해리스 수혜주로 언급이 되면서 오늘도 이렇게 인기 종목에 올라왔습니다. 지금까지 AI 빅데이터로 분석한 인기 종목 10개 확인해봤습니다. 네, 계속해서 개장 분위기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시장 안에서는 코스피와 코스닥 낙폭을 좀 굉장히 크게 키워갑니다. 장 출발이 좀 약하고요. 코스피 1.4%, 코스닥은 1.5% 가까이 하락하면서 마무리하는 모습입니다. 출발을 했고요. 코스피는 외국인이 덜어내고 있고 코스닥은 일단은 외국인 투자자가 조금은 담아내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문제를 좀 봤을 때는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상무님과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삼성전자는 상무님 1.9% 하락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5.9% 하락률을 기록을 합니다. 아까 잠시 6%대까지 제가 확인을 했었는데요. 그래도 낙폭 아주 조금 만회하면서 5.9%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엔 실적 발표에 나쁘지 않은 그래도 성적을 내놨는데 지금 내놓은 주가 반응은 5.9%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억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앞서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지금 구간을 어떻게 해석을 하고 전략을 좀 어떻게 짜가는 게 좋을까요? 네, 우선 오늘의 하락은 피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죠.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하락할 것이다. 장 초반 하락으로 출발할 것이다 라는 점은 뭐 모두 다 예상을 할 수 있었는데 문제는 이제 향후에 대해서 오늘 그리고 장 후반으로 가면서 어떤 식의 대응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좀 억울하죠. 사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실적이 좋습니다. SK하이닉스도 영업이익 5조 원 넘은 게 굉장히 좋은 실적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장의 하락을 굉장히 세게 받았고 오늘도 SK하이닉스를 우선 놓고 보면 뭐 짧지만 양봉이 우선 나온 상황이긴 합니다만 5% 넘게 하락을 했고요. 매도 창구 상위 5개 중에 4개가 외국계 창구입니다. 외국인이 매도를 하고 있는데 전기전자 섹터에 수급을 놓고 보면 전기전자 쪽으로는 794억 원, 약 800억 가까운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대부분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쪽으로 매도가 많이 쏠려 있겠죠. 그래서 이 외국인의 매도로 인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하락을 했는데 이제는 좀 긍정적인 면을 좀 찾아보고 싶은데요. 오늘의 하락은 어쩔 수 없지만 오늘 장 뒤로 가면서 하락폭이 좀 줄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물론 장 초반이라서 수급에 대한 정확도는 좀 떨어지긴 합니다만 전기전자에서 외국인의 수급이 매도가 800억 정도에서 더 많이 늘어나질 않고 있습니다. 조금 주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기관이 매수를 하고 있다는 점. 오늘 외국인의 매도를 기관이 잘 받고 있거든요. 오늘 매수 창구 상위는 대부분 기관으로 추정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물론 이제 매수 창구 1위와 2위 창구를 제외하고 3, 4, 5위 창구가 기관인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들 본다라면 조금 더 길게 봤을 때는 기관 같은 경우는 지금 가격이 크게 부담스럽지 않다라는 판단이고요. 하지만 외국인 같은 경우는 미국 시장에서 굉장히 큰 조정을 받았고 미국에서 매도가 좀 세게 나왔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좀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단기적으로 우선 오늘의 하락은 피할 수가 없다라는 점. 근데 오후장 들어서 낙폭이 좀 줄어들 가능성은 좀 있다라는 점. 그리고 기관은 그래도 길게 봤을 때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게요. 상무님이 표현해 주신 것처럼 오늘 정말 억울한 하루를 보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낙폭을 좀 만회할 수 있을지 계속해서 막판까지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좀 어떤 종목을 담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부분의 종목이 다 내리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좀 강세를 보이는 종목 좀 찾아보자면 우크라이나 재건주 있을 것 같고요. 그나마 좀 방어해 줄 수 있는 쪽으로 보더라도 방산 쪽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 쪽에서는 한화 시스템 담고 있고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6위에다 담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관 쪽에서 확인해 봤을 때도 한화 시스템을 5위 종목으로 이름 올리면서 담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산 같은 경우에는 역대급 수출이다, 뭐 트럼프 트레이드 수혜 받을 수 있다, 좋은 호재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상무님, 방산주 오늘장에서도 움직이는 종목들 있고 큰 손들도 담아가고 있는데요. 지금도 늦지 않았는지 궁금하고요. 더불어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인적 분할 때문에 이제 8월 말이죠. 8월 말부터 한 달 동안 이제 거래가 정지가 됩니다.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굉장히 또 시장 안에서 많이 변화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일단은 차익을 한번 실현하고 가는 게 좋을까요?
네, 우선 분할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분할하기 전에 사실 기관하고 외국인은 크게 상관을 하지 않습니다. 많이 뭐 어느 정도 조금은 이제 영향을 미치는데 그 조금의 영향 미치는 정도는 매도를 조금 하게 되는데 기관 외국인은 한 달, 두 달 이렇게 짧게 보고 투자를 하는 경우들이 좀 크지 않기 때문에 좀 중장기적으로 담고 간다. 그렇기 때문에 매도하는 물량이 기관과 외국인 쪽에서는 좀 덜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지만 개인분들 같은 경우는 짧게 매매하시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기관 외국인보다는 비중이 높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들의 매도는 좀 나올 수 있다라는 점.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좀 이슈를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방산주 같은 경우는 장점이 굉장히 안정적인 실적이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좀 심심한 종목 중에 하나였는데 작년부터 주목을 좀 많이 받았죠. 주목받은 이유가 수출을 한다였거든요. 국내에서 수출을 한다라는 포인트로 이 식품주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수출을 하는데 특히 미국과 유럽으로 수출을 많이 한다. 그렇게 되면 모멘텀 받으면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걸 우리가 식품주를 보고 알 수가 있었는데 이 방산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내만 봤을 때에는 안정적인 국내 실적 좋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좀 심심한 종목이었다가 수출이 되면서 방산주가 주목을 받았는데 이 수출 물량이 유지가 되는 것도 아니고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수출을 본다라면 모멘텀 계속적으로 좀 있기 때문에 이 방산주 같은 경우 안정적인 실적의 플러스 알파 수출인데 알파의 크기가 점점 커지죠. 그래서 좀 중장기적으로도 상당히 긍정적이다라는 점. 그래서 방산주 같은 경우도 포트폴리오의 일정 부분 상당히 좀 안정적인 실적이 나온다. 이 향후에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포트폴리오의 일정 부분 좀 관심 갖고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방산 관련해서 에어로스페이스까지 좀 체크를 해봤고요. 일단 일정상 8월 말부터 한 달 정도는 거래가 정지된다라는 부분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움직이는 테마단 살펴보면요. 가장 크게 등락을 좀 보이는 쪽은 오늘 건설 기계가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쪽은 아무래도 우크라 재건 이슈까지 좀 붙다 보니까 같이 좀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현대 에버다임이 16% 강세 보이면서 움직이고 있고 더불어서 다른 이쪽에서는 다산 네트워크도 재건주로 엮이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도 27.4% 강세 보이면서 움직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제약바이오도 흐름 나쁘지 않습니다. 셀트리온이 4%대 강세 보이고 있고요. 어제 진단바이오, 코로나19 진단키트 쪽도 잠깐 강세 보이면서 꼬리를 좀 달았는데 오늘 시장 안에서도 추가적인 상승 이어갑니다. 음식료 쪽에서는 오늘 빙과 쪽에서 강세 보이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가장 상위단의 건설기계가 자리하고 있어서요. 상무님께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건설기계 빅3 같은 경우에는 전반 수요 둔화 때문에 일단 주춤하는 모양새가 보이긴 했습니다. 그러나 일단 오늘은 재건 이슈가 좀 붙어서 그런지 일단은 좀 잘 가고 있는데요. 관련주들 지금 이렇게 시장이 좀 약할 때 올라타도 괜찮을까요? 네, 우선 건설주 같은 경우는 장점과 단점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장점 같은 경우는 금리가 이제는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좀 높죠.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에 상당히 큰 무게중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금리가 하락을 한다라면 건설주들 지어지는 건물의 수가 늘어나겠죠. 지금 사실 이 무언가 대규모의 건설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대출을 사실 이 끼면 대출과 함께하는 그런 건설 작업들, 금융 자금 조달이 좀 이루어져야 되는데 금리가 비싸면 상대적으로 건설 건축 시장이 위축될 수밖에 없죠. 경기와도 영향이 있는데 경기보다도 금리에 좀 더 크게 영향을 받는 상황들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국내 경기가 국내 건설 경기가 상당히 좀 위축이 됐습니다. 건설주가 반등을 했을 때는 첫 번째는 해외가 살아나고 있다는 거였거든요. 건설주들 해외가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바닥을 찍고 올라갑니다가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이제 금리가 인하가 되기 때문에 국내 건설, 빅3 업체들도 반등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습니다. 이 두 가지였거든요. 건설주들은 단기적으로는 경기 영향도 받을 수 있고요. 뭐 금리가 혹시라도 조금 더 미뤄질 수 있다는 점 이런 부분들도 받을 수 있겠지만 길게 봤을 때 장점을 말씀을 드리면 우선 금리가 떨어진다. 국내 건설 경기가 상당히 좀 좋아진다라는 점. 빅3 업체들은 굉장히 큰 수혜를 받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 수혜가 있다라는 점이 한 가지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하반기 실적이 좋다라는 점이죠. 최근에 시장이 좀 조정을 받긴 하지만 순환매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순환매가 일어나는 섹터의 공통점이 하반기 실적이 좋다라는 점이거든요. 건설주들도 마찬가지로 하반기 실적을 기대할 수 있는 종목이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길게 봤을 때에는 건설주들 뭐 지금 자리도 충분히 좀 매력적인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건설 기계 쪽은 오늘 장점과 단점으로 나누어서 설명해 주셨고요. 마무리하기 전에 요거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일단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확대가 되고 있는 구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격을 하고 뭔가 적극적인 매수를 하기보다는 오히려 방어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의견이 좀 나오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이 통신업 쪽, 그러니까 SK텔레콤이나 KT 경기 방어할 수 있는 섹터들 혹은 은행 쪽도 오늘은 흐름이 좀 나쁘지 않거든요. 상위 테마단에 일단 이름 올리면서 오늘 제주은행도 3.9% 강세 보이면서 움직입니다. 이렇게 뭐 배당이 확실하거나 경기 방어주 이쪽으로 좀 눈을 돌려봐도 좋을까요? 네, 우선 사실 시장이 추세적으로 계속적으로 상승을 한다라면 이 코로나 이후 그리고 뭐 서브프라임이라든지 이런 이 무언가 경기에 대한 위기가 왔을 때 유동성을 많이 풀게 되면 시장이 추세적으로 상승을 하게 되죠. 추세적인 상승 시기에는 포트폴리오는 꿈을 꿀 수 있는 이 그런 종목들로 많이 좀 담아야지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데요. 최근 같은 시장은 변동성이 커졌죠. 그리고 하방으로 변동성이 상당히 좀 커져 있는 그런 시장입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포트폴리오를 좀 다변화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 주셨던 통신이라든지 이 은행이라든지 이렇게 배당이 나오는 그리고 실적이 좀 안정적인 주가의 변동성이 좀 덜한 이런 섹터들을 담는 것도 상당히 좀 좋은 전략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예, 좀 전에 제가 이 하반기 실적이 기대가 되는 건설업종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하반기가 기대가 되는 섹터 안에 자동차도 있고요. 은행, 보험, 그리고 뭐 반도체, 식품, 뭐 건설주, 조선주까지 이런 섹터들, 하반기 기대가 되는 섹터들로 포트폴리오를 좀 구성을 하시면서 이 배당까지 나오는 이 종목들까지 좀 담으시면 안정성은 훨씬 더 높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지금 차트상으로 지수의 차트를 좀 보신다면 121선에 거의 다 와 있거든요. 121선이 2710포인트 정도 됩니다. 여기를 지지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은 상황이고요. 여기를 지지하고 다시 반등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는 점을 본다라면 향후에 반등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너무 한쪽으로 쏠린다라면 이 변동성에 좀 취약할 수 있고 너무 또 다른 반대쪽으로 간다라면 상승에 대한 수익률을 다 맛볼 수가 없기 때문에 포트폴리오를 하반기 실적이 좋은 섹터들 중에서 배당이 나올 수 있고 또 연말을 기대할 수 있는 이런 섹터들도 일부 담으시면서 구성을 하시는 게 그러니까 첫 번째로 중점을 두는 게 하반기 실적에 포커스를 맞추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마지막으로 전반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좀 고르게 구성하면 좋겠다라는 부분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무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따라가 말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이코노미 리서치 이슬이 전문가 자리해 주셨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기분 좋게 인사를 나누긴 했습니다만 시장은 오늘 얼굴이 좀 좋진 않습니다. 코스닥이 지금 거의 1.8%, 2%에 가까운 낙폭을 좀 보이면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전반적인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셨을까요? 우선 오늘은 조금 오후장까지 좀 리스크 관리에 먼저 좀 주의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고요. 우선은 이제 미국장의 영향이 굉장히 좀 크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도 2분기 빅테크 실적이 이번 주에 이제 굉장히 몰려서 또 발표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M7 중에 하나죠. 네, 최근에 이제 그 순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한 45%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알파벳 역시도 시장 예상치보다
조금 실망스러운 이런 실적들을 좀 많이 보여줬는데 아무래도 지금 AI 시장이 좀 개화기다 보니까 이런 투자 비용이 많이 좀 증가한 게 원인이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우리가 기대했던 이런 빅테크 실적들이 사실상 이제 시장 예상치보다 좀 안 나오게 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좀 증시를 하락으로 좀 이끌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우리 장을 좀 보게 되면은 사실 올라가는 섹터가 좀 한정적입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던 이제 건설기계 쪽이 오늘 좀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또 이제 양지사 같은 이런 이제 시가총액 적은 종목들 보통 이제 품절주라고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시장이 너무 안 좋을 때 오히려 이런 시가총액 적은 종목군들 위주로 스콥이 좀 몰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종목군들 위주로 조금 대응을 하시는 게 맞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SK 하이닉스도 지금 사실 실적이 나쁘진 않아요. 굉장히 좀 좋게 나왔어요. 특히 2분기 이제 그 실적이 역대 최대치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분기 최대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가 힘을 못 쓰는 이유는 결국에 이제 미국 시장이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HBM이라든지 AI 관련해서 이런 투자자들의 실적 눈높이는 점점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이 이제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상회하는 이런 영업이익이 좀 나아졌어야 되는데 사실 5조 원대는 다들 좀 예상했던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좀 오늘 흐름이 좋지 않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을 좀 이제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우선은 이제 최근에 이제 시장 흐름 분위기를 보면은 빅테크들은 앞으로도 좀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실적이 단순히 이제 좋게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눈높이가 그만큼 기준이 높아져 있기 때문에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나와줘야지 앞으로 좀 강한 반등이 나올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성장주들이 좀 쉬어가는 동안 개별주들이 이제 올라갈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경기 방어주 위주로 좀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최근 이제 소비재주들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오늘은 좀 눌리고 있지만 뭐 화장품이라든지 그리고 음식료 업종도 단기간에 이제 좀 경기를 방어해줄 수 있는 종목군들이기 때문에 잠시 이쪽으로 조금 섹터를 눈을 돌려 보시는 것도 좀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이 참 어렵습니다. 리스크 관리는 필요한 하루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실적이 잘 나온 쪽도 보자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외국인과 기관도 같이 좀 담아내는 모습 보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역사적인 박스권이 한 87만 원 선 계속해서 이 선에서 왔다 왔다 하다가 여기 좀 뚫어내고 지금 88만 4천 원 선에서 거래가 됩니다. 사실 오늘도 시작은 하락을 하면서 출발을 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다시 한번 아래꼬리 달리면 좀 올리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무거운 종목이 속도 줄이지 않고 계속해서 이렇게 올라간다? 그러면 룸이 좀 많이 열려있다라고도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 CDMO 쪽은 계속 보셔야 돼요. 제가 이따가도 좀 말씀드릴 거지만 바이오 쪽도 사실 경기 방어주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이제 지수의 영향도 받지만 사실 이제 개별 이슈에 따라서 조금 더 민감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오히려 뭐 실적이 받쳐준다라든지 뭐 이런 치료제에 대한 어떤 그런 임상 소식에 대한 부분들이 좀 긍정적으로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또 개별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대표적인 섹터 중에 하나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CDMO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생물보안법 관련해서 또 이슈도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그 어느 후보가 이제 당선이 되든지 간에 미국 내에서 적극적으로 좀 밀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개별 모멘텀도 좀 가져가 볼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 이제 CDMO 같은 경우에 최근 벌써부터 이런 생물보안법 영향을 좀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이런 삼성바이오 로직스, 뭐 ST펌과 같은 종목들도 마찬가지고 지금 생산에 대한 문의가 이번 2분기부터 확실히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되면은 3분기, 4분기 실적도 네, 좋을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바이오 쪽은 아직까지도 이제 투자 관점이 좀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고 또 한 가지 좋은 것은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그래서 9월에 이제 거의 100% 확실시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그 성장주 중에서 가장 못 갔던 게 사실상 바이오죠. 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제 바이오 쪽에서도 이제 수급이 점차적으로 계속해서 좀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실적적인 모멘텀까지 받쳐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같은 시장에서 오히려 조금 안정적으로 좀 볼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바가 어쨌든 87만 원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이렇게 약한 시장 속에서도 오늘은 좀 그래도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에 오늘 초점을 좀 맞춰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테마 상위에 우크라이나 재건이 있습니다. 오늘은 거의 뭐 재건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로 재건주가 좀 빛이 나는 하루가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사실 보면요, 트럼프 후보는 우크라 전쟁을 종식시켜야 한다라는 입장이고, 해리스 부통령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가 전쟁을 치를 수 있도록 미국이 힘을 보태야 한다라는 입장이에요. 사실 보면 정말 정반대의 극과 극의 관점을 가지고 있어서 오늘은 뭐 러시아와 협상을 할 뭐 의향이 있다, 준비되어 있다라는 이슈 때문에 올라간다라고 보고 있지만, 사실 전반적으로 좀 길게 봤을 때는 이 두 후보가 관점이 너무 다르다 보니까 재건주에 대한 시각을 좀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도 궁금해요. 우선은 이제 이게 좀 테마가 붙었다 보니까 사실 단기적으로 좀 변동성이 강할 이제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누가 이제 지지율이 높아지냐에 따라서 이제 변동성이 좀 확대 되겠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좀 이제 그 건설기계 쪽에 상승이 나온다라는 거, 결국에 다시 한번 여론 쪽에서 또 트럼프 쪽에 대한 지지율이 약간은 좀 우세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역으로 보면은 지금 해리스 쪽으로 이제 붙어주는 테마가 이제 마리화나죠. 근데 또 이제 해리스 쪽이 지지율이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또 이제 건설기계 쪽이 내려가고 마리화나 쪽이 또 수급이 붙을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런 퐁당퐁당하는 좀 장세가 계속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근데 이제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면 아직까지는 그래도 트럼프가 조금 더 우세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단기적으로는 계속해서 좀 보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고, 다만 이제 좀 실적이 나오는 종목들을 꼭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기계주 안에서도 이제 실적이 좀 천차만별인데 그중에서도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던 뭐 에버다임 그리고 현대건설기계 쪽은 또 하반기 실적이 좀 개선이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 위주로 좀 대응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고, 다만 이제 오늘도 급등을 합니다. 지금 3거래일째 연속 이제 급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변동성에는 항상 조금 유의를 하셔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후보 간 격차에 따라서 이 수급이 핑퐁핑퐁 이동할 수 있다라는 부분 언급해 주셨습니다. 다만 이 안에서도 실적이 좀 잘 나올 수 있는 튼튼한 종목들 봐야 된다라고 조언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서울경제 AI가 주목하고 있는 오늘의 공략주들 확인해 보시죠. 네, 서울경제 AI가 포착한 오늘의 공략주 3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공략주부터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알테오젠입니다. 네, 어제 바이오 시밀러 테마도 상승 테마단에 위치를 했던 만큼 그 관련 종목인 알테오젠 어제장에서 굉장히 관심을 뜨겁게 받았습니다. 알테오젠의 현재 머크와 면역 항암제, 이 키트루다의 피하주사제형 임상 3상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난 거래일 머크가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마찬가지로 알테오젠도 이렇게 같이 함께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점수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호 강도가 85점이고요. 차트도 마찬가지로 85점, 실적 수급 80점, 모멘텀이 90점입니다. 그래서 종합점수 84점, 포지션 매매가 가능합니다. 이어서 현재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46% 하락하면서 29만 7천 원 선에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두 번째 AI 공략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넷마블입니다. 2분기 실적 전망이 긍정적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넷마블은 상반기에 선보였던 이 신작 게임이 3개가 되는데 잇따라서 흥행을 또 보여주고 있는데요. 영업이익 개선 기대감이 현재 굉장히 높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어서 점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호 강도 수급 그리고 모멘텀까지 모두 다 90점이고요. 실적이 95점, 종합점수 90점, 마찬가지로 포지션 매매가 가능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현재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넷마블은 현재 보합권에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고요. 62,700원 선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 AI 공략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은 휴젤입니다. 지난 거래일 미용기기 이렇게 테마가 또 상승단에 또 위치를 했던 만큼 전반적으로 관련 종목들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지난 3월에는 레티브가 미국에서 최종적으로 허가 승인이 나면서 글로벌 3대 톡신 시장인 미국과 중국, 유럽에 모두 진출한 최초의 기업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증권업계에서는 휴젤의 매출이 25년에 약 4,5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망도 내놨습니다. 그럼 여기서 점수 확인해보겠습니다. 신호 강도 80점, 모멘텀 80점, 실적 차트 85점, 종합점수 81점, 마찬가지로 포지션 매매가 가능합니다. 그럼 이어서 여기서 흐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0.2% 소폭 하락하면서 24만 6천 원 선에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 AI가 포착한 오늘의 공략주 3개 확인해봤습니다. 네, 계속해서 서울경제 AI가 주목하고 있는 오늘의 테마들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위 3가지 테마 보겠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아이폰이 또 올라와 있네요. 아이폰은 16 시리즈가 이제 가을에 공개가 될 텐데 우리 시장 안에서 관련주를 찾자면 이제 부품 관련주 찾을 수 있겠죠. 이에 대한 기대감 가져가봐도 될지 이따 여쭤보도록 하겠고요. 제약 바이오도 오늘 시장 안에서 이렇게 약한 거 대비해서는 그래도 나름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좀 선두로 해서 나름 나쁘지 않은 흐름 보입니다. 우크라이나 제거는 앞서서 저희가 살펴봤던 것처럼 지금 우크라 쪽의 외무장관이 중국을 방중 중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러시아와 협상 원한다, 준비 중이다라고 이야기 나오게 되면서 오늘 시장 안에서 이 이슈 붙으면서 테마가 좀 잘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중에서 먼저 어떤 테마를 좀 살펴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상단에는 아이폰 먼저 좀 보시면 네.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어제 시간에서 좀 잘 갔었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이제 장 시작하면서 좀 이제 장의 영향에 따라서 좀 밀리고 있는 모습인데 사실 이런 아이폰 관련주들의 실적은 굉장히 좀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반기까지도 좀 좋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조금 차익 실현 매물이 강하게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좀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 이고요. 지금 우선은 이제 스마트폰 시장이 전체적으로 좀 네, 회복 국면에 들어섰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로 이제 한 2년 동안은 계속해서 좀 침체기였었는데 사실 작년 3분기부터 지금 분기마다 스마트폰 출하량이 계속해서 좀 늘고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이제 삼성 같은 경우에 이제 그 갤럭시 S24 를 이제 출시를 했는데 여기에 지금 AI 디바이스가 좀 탑재가 되어 있죠.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다시 한번 좀 판매량 호조세가 좀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아이폰이 또 이제 나옵니다. 16 시리즈가 이제 9월에 한번 나올 것으로 좀 보이고 있는데 아직 정확히 뭐 날짜를 정해진 거는 아닙니다만 여기서 또 이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한국에 다시 한번 이제 그 사상 최초로 이제 그 출시국을 좀 확정을 했다. 뭐 이런 소식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가 이제 1차국으로 이제 출시 확정이 된 것은 이번이 거의 처음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거 자체도 좀 호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지난해 4분기에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아이폰 판매량이 또 사상 최대치를 좀 기록을 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이제 기업들이 더욱더 좀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고요. 관련 종목들을 좀 보게 되면은 이제 만년 저평가주가 있죠. 뭐 BH 그리고 이제 LG 디스플레이 그리고 자화전자도 사실상 이제 이렇게까지 떨어질 종목이 아닌데 최근에 이제 시장의 영향을 좀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화전자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애플 쪽에 그 OIS 부품을 또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관련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런 이제 말씀드린 종목군들 가운데에서 가장 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군이기 때문에 조금 중장기적으로 좀 더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폴더블폰에 대한 출시 기대감도 좀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사실 이제 폴더블 하면은 전 세계에서 이제 삼성전자가 가장 압도적이죠. 화웨이랑 같이. 그렇기 때문에 사실 애플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그 후발주자 느낌이 상당히 강한데 만약에 이제 애플이 여기에 참전을 하게 되면은 오히려 지금 삼성전자가 좀 더 위협을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이폰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그 주변을 좀 보게 되면은 쓰시는 분들은 이제 계속 쓰시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매니아층이 상당히 좀 두텁다라는 거. 그래서 안 그래도 지금 아이폰 잘 팔리고 있는데 여기서 폴더블폰까지 출시를 한다라고 하면은 앞으로 애플에 대한 어떤 그런 중장기적 실적 성장도 네, 충분히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뭐 언제 출시한다 이런 건 없는데 대략적으로 이제 나온 거나 2026년 정도로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때까지 이제 조금 관련주들이 좀 부각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여기 말씀드린 종목군들 중에서 이제 가장 탑픽 종목은 이제 LG 이노텍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LG 이노텍도 이 OIS 부품을 좀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제 이제 실적이 굉장히 좀 좋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2분기 실적이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가 좀 나온 상황인데 오늘 이제 그런 실적에 대한 영향보다도 시장에 대한 영향을 더 많이 받는 이제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스마트폰 시장은 지금 회복 국면에 있기 때문에 하반기까지 실적이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그래서 오히려 이제 단기적으로 좀 늘려주면은 이제 저가 매수에 좀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요.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 그리고 이제 매출의 80%가 애플에서 나오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좀 의존도가 상당히 좀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애플 관련주로서 이제 가장 좀 대장격으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도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분기 영업이익이 일단 너무 좀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영업이익이 한 800억대를 예상을 했는데 거의 1,500억대가 나왔죠. 그래서 한 두 배 가까이 이제 좋게 나왔고 이런 흐름들을 좀 이어가게 된다면 뭐 하반기에는 더 가파른 실적 개선을 좀 기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LG 이노텍을 좀 탑픽으로 꼽아보도록 하겠고요. 단기적으로 조정이 좀 크게 나온다라고 하면은 분할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폰 관련한 테마 먼저 살펴봤습니다. 아이폰 16 시리즈가 이제 아마 공식적으로는 가을쯤 출시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또 1차 출시국으로 선정됐다라는 부분도 말씀해 주셨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26년에 이제 폴더블 폰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도 같이 모아가고 있는 구간입니다. LG 이노텍이 사실 어제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좀 눌리면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억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오히려 투자자 입장에서는 저가 매수의 기회로 이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한 가지 테마 더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어떤 테마 볼까요? 네, 일단 바이오 좀 짧게 보도록 하겠고요. 아까 이어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뭐 이런 CDMO 쪽은 계속해서 좀 보셔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중국 견제를 하게 되면은 또 이제 수주 발주가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 가장 큰 이제 CDMO 기업이 이제 우시 바이오로직스인데 여기가 지금 전 세계 시장의 점유율 10% 넘게를 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견제를 이제 미국 쪽에서 좀 하게 되면이 결국에 이제 그 미국에 대한 수준은 내 우방 국가들로 이제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다만 이제 경쟁 심화도 좀 같이 이제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게 이제 국내 CDMO 기업들의 어떠한 기회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이제 글로벌 기업들도 전부 다 이쪽으로 지금 뛰어들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만큼 이제 경쟁 심화에 대한 우려도 있기 때문에 그만큼 기업 선별이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우선은 이제 자본이 조금 자본에 대한 어떤 회전율이 안 좋은 기업이나 이런 재무 리스크가 있는 기업들은 조금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런 글로벌 기업들과 이제 경쟁을 했을 때 이길 수 있는 뭐 생산 시설을 가지고 있다라든지 기술력 자본이 이제 탄탄한 기업들을 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아시겠지만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 CDMO 중에서 기업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원탑입니다. 그리고 이제 셀트리온도 같이 보셔야 되겠고 ST팜 역시도 규모는 조금 작지만 이제 굉장히 좀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대표적인 CDMO 기업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지금 실질적으로 이제 생물보안법에 대한 영향이 점진적으로 좀 들어오고 있고요. 특히 이제 레고캠바이오 같은 경우에 이제 최근에 이제 그 고객사가 그 우시바이오로직스였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삼성 쪽과 또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지금 숫자로 찍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황은 좋아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ADC 그 항체 약물 접합제죠. 이거 관련해서도 지금 뛰어들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이게 지금 차세대 이제 항암 치료제로 좀 이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세포를 이제 타깃으로 해서 이제 죽이는 이제 기술이기 때문에 사실 개발만 되고 상용화하면 되면은 엄청나게 이제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기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지금 직접적으로 이제 상용화 시킨 기업은 아직까지는 없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 CDMO 쪽으로 생산 시설을 갖추고 있다 보니까 꼭 신약 개발을 하지 않더라도 생산만으로도 이제 먹고 살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이제 공장을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지금 증설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쪽 관련해서도 이제 영향력이 좀 커질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이제 바이오주들도 회복 국면에 접어들어섰다라는 점에서 네,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약 바이오 테마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시장 안에서도 제약 쪽은 그래도 전일 대비 1.1% 강세 보이면서 움직이고 있고요. 3바로 좀 살펴봤는데 CDMO 관련한 시장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데 캐파가 좀 확실하게 받쳐주는 곳 그리고 자본과 기술력이 있는 쪽을 집중하자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 방송에서 나왔던 종목들 리뷰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증시 8에서 있었던 1라운드 승부주 본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성규 전문가님의 승부주이고요. 실적이 개선되는 섹터 중 하나로 화장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중 탑픽으로 본능을 꼽아주셨는데요. 일단 본능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색조 화장품에 좀 집중을 했다가 최근은 기초 케어까지 좀 확장하고 있는 중입니다. 1분기 실적도 잘 나왔고요. 23년 기준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을 하면서 계속해서 좋은 성적들을 쌓아 올리는 중입니다. 목표가로 3,700원 제시해 주셨고요. 본능은 오늘 좀 쉬어가면서 4%대 하락률 기록합니다. 손절가로 2,900원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이 선 이탈하지 않는지 체크하시는 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만나보시죠. 우리 유창희 대표님의 승부주 삼양식품 보겠습니다. 음식료가 충분한 조정을 거치고 이제 다시 한번 오를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 좀 짚어주셨는데요.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는 음식료 쪽에서 가장 대장주 격으로 움직였던 종목이죠. 특히 미국에 공장이 있다면 트럼프 2.0 시대가 만약에 열리게 된다면 크게 수혜 받아갈 수 있다라는 부분 말씀해 주셨는데 삼양식품이 거기에 딱 들어맞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가격은 64만 5천 원 선에서 5%대 조정 좀 이어가고 있는데요. 다만 목표가로 80만 원, 손절가로는 58만 원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이탈하지 않는지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증시9로 이동해 보시죠. 먼저 우리 이슬이 전문가와 함께 아이폰 관련한 테마 좀 살펴봤습니다. 아이폰 관련해서는 우리 시장 안에서 부품단으로 좀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이폰 16 시리즈는 올 가을에 출시가 좀 임박한 상황이고요. 여기에 AI가 탑재될 것으로 예상되다 보니까 온디바이스 AI 쪽도 같이 관심 받고 있고요. 더불어서 이제 교체 수요가 좀 높아질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코멘트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탑픽으로 LG 이노텍 꼽아주셨고요. 오늘은 5%가량 떨어지면서 오늘 크게 쉬어갑니다. 물론 어제 나왔던 실적 굉장히 좋았습니다. OP가 726% YY 대비해서 굉장히 크게 성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좀 조정을 받다 보니까 오늘도 잠시 좀 쉬어갑니다. 다만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로 이용해도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종목 함께 확인해 보시죠.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우리 삼성바이오로직스 살펴봤습니다. 마찬가지로 어제 시장 안에서 그동안 역사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박스권 87만 원선 돌파하면서 움직였습니다. 오늘 좀 잘 출발했을 때 88만 원선 넘어서까지 움직였었는데 지금은 좀 소폭 내려와 있네요. 0.91% 정도 하락을 하면서 87만 5천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CDMO 관련주 중에서는 가장 대표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브리핑은 여기까지 전해드릴게요. 오늘의 핵심입니다. 정선우의 이주식에서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SG, SY 스틸텍 두 종목 살펴봤습니다. 간밤 미증시는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했고 코스피는 외국인의 매도세에 하락 출발했습니다. 지금 이 섹터에서는 아이폰과 제약바이오 살펴봤습니다. LG 이노텍,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제시해 주셨습니다. 투자하실 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내일 더 다양한 소식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